올해 들어서 첫 자기소개서 특강인데요. 자,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기소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어렵습니다.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. 또 아직 한 번도 안 적어봤거나 아직 한 번도 안 적어서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. 자, 그럼 금융권에 있는 자기소개서가 어려울까? 아니면 비금융권의 기업들의 자기소개서가 어려울까? 그럼 은행권이 어려울까? 비은행권이 어려울까? 은행원이라는 이 직업이 하루 종일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야 되는 이 직업이에요. 그 업종의 특성이 유달리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게 좀 강하지 않나.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은행에 특히 인사담당자가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,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, 여기에는 좀 갭이 있다고 보여져요. 갭이 있다고 보여지는데,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가장 어려운 질문 유형이 나오는, 은행권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질문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네 가지가 뭐냐. 첫 번째가 이 지원 동기를 물을 때 제일 어렵습니다. 2번 질문, 열정적으로 몰입했던 경험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했던 이 질문은 만 명의 점수 분포가 어떻게 나오냐면, 이쪽 0점에서 100점 사이가 있는데, 100점이 이렇게 있는데, 100점이 이렇게 있으면, 0점부터 100점까지가 있으면 만 명의 분포가 어떻게 나오냐면 2번 질문입니다. 열정적으로 몰입했던 경험. 왜 내가 니한테 4천만 원을 주고 너를 뽑아야 되냐? 니한테 니가 뭘 가지고 있길래?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니가 나은 게 뭐가 있길래 내가 너한테 4천만 원을 주고 뽑아야 되냐? 은행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사회생활을 하는 한 여러분들은 뭐를 계속 잊지 말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정확한이라는 이 세 글자 형용사, 이거를 잊지 말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. 정답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읽냐면 빛의 속도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는다. 이게 정답입니다. 이 인사 담당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한 명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 전체를 검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명당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. 이게 정답입니다. 기업은행과 고객을 잇는 오작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업은행과 고객을 잇는 오목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. 그리고 너무 최근 거 적지 말자. 너무 최근 거는 대학교 기준으로 한. 자, 이게 정확한 답변이냐? 그럼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되려 그러면 질문에 너의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본인을 소개해 주시고 은행 입행 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각오도 다져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질문했다면 이 답변이 나와야 정상이지. 근데 내가 질문한 게 뭐냐? 너의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본인을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왜 이거를 답변으로 적냐?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무조건 적어야 된대. 왜 적냐? 그러니까 아까 손 든 사람들처럼 엉터리 같은 선생들한테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들어놓고 와가지고 그거를 적고 있어. 그 바이트 아깝지 않아? 그냥 저는 금융권 준비를 늦게 하면서부터 이렇게 치면 될 거를 이걸 굳이 느지막이 이거를 왜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해서 자기들의 꿈이 뭐라고? 100명 중에 90명은 PB 만나본 적 있다고? 없다. 은행이 뭐 한다고? ATM에서 돈 찾아오기 바빠요. 다시 뭐 받고 받으면 어떻게 해요?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. 그게 두렵냐? 그리고 은행 가고 싶냐? 그리고 PB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? 네 꿈을 위해서 그 쫓겨나는 게 그게 그렇게 두렵냐? 네가 거기서 쫓겨나면 청경 아저씨가 네한테 네 등에 대고 가스총을 쏘냐? 9988 중소기업 지원, 중소기업 서민 성김 통장. 자, 이게 제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일까 아닐까 이 이야기예요. 궁금한 부분일까 아닐까. 나는 이 500바이트 되는 공간, 지원 동기가 한 500바이트 적으라고 되어 있을 텐데 채용해야 되는 이유 500바이트. 자, 지원 동기 500바이트면 나는 왜 뭐가 궁금해서 이 500바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비워 놓았을까. 내 과거 경험치를 보니까 내 과거 경험치가 다행히도 이렇게 위쪽에 들어가는 위쪽 밴드에 들어가는 이런 경험도 많이 했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, 아니야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전부 다 이런 경험들 아래쪽에 있는 경험들 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럼 이 위쪽에 있는 경험과 아래쪽에 있는 경험이 뭐가 다른가 하면, 자,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뭐 때문에 고민을 하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.
저는 남들처럼 뭐 했던 게 없어요. 저는 그냥 학교 앞에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거. 근데 이거 자기소개서에 적으려고 그러니까 남들 다 적잖아요.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없잖아요.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이란 말이에요. 자, 이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갔다.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갔다라는 이 경험이 위에 있는 경험이야? 아래에 있는 경험이야? 아래에 있는 경험이죠.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죠. 자, 이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적어낼 수 있는 결과죠.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. 자, 이런 경험이 문제가 아니고, 이런 경험이 문제가 아니고,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적어낼 수 있는 결과치를 네가 만들어내고 있으니까, 네 자기소개서는 읽혀지지 않는 자기소개서가 되고, 못 적은 자기소개서가 된다. 소수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내용이 나와야 자기소개서가 읽혀지고, 그게 기억이 남는다. 12월 말에 연극 받는 건 기억했는데, 구세군 남비가 있었다고? 나 그날 막걸리 먹은 것밖에 기억 없는데? 라고 하겠지. 근데 이 친구는, 저게 뭘까 하고 관심을 가졌고 천안을 냈고 저 괜찮은 기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를 지나갔지.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이야기지. 둘 다 똑같이 채용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한 명은 그냥 몸만 채용설명회를 온 거고 나머지 한 명은 정신까지 채용설명회를 갔다 온 거야. 이어폰 끼고 머릿속에는 자기소개서 이거 어떻게 녹여졌지? 그냥 용광로로 가라 그냥. 뭘 녹이냐? 그 자기소개서, 이게 뭐야? 경험도 없고, 뭐, 은행과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네. 이게 아니라, 여러분들이 은행과 관련된 경험이 많기를 인사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, 여러분들 생활 자체에 고민이 많은 사람, 여러분들 생활 자체에,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에, 여러분들의 20대 자체에 고민이 있는 20대이기를 은행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은 요구합니다.